문맥에 맞는 낱말이니까 또 초반에 주제가 있을 거야. 그치? 또 초반에 주제가 있을 건데 니네가 봐도 또 역시 중간에 꺾이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근데 또 하나 좀 힌트를 주자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히스토리컬리 같은 말이 나오면 이게 한국말로 역사적으로잖아. 그럼 역사적으로라는 건 저런 사건이 한 시간에만 일어난다는 거야? 아니면 쭉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보나마나 역사적으로 쭉이니까 시간이나 과정 순서수를 할 거야. 시간이나 과정 순서수를 쭉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보고 저걸 느껴야 돼. 시간 과정 순서수라는 거야. 그럼 애기들이 have a thought 할 때 thought는 쓰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게 추구해왔다고. 아가들이 추구해왔는데 엄청난 자유를 추구해왔다고. 근데 선택의 자유지. 어떤 선택의 자유다?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럼 자기들의 시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엔드 다음에 후. 이 후가 이 두 번째. 후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해왔다. 근데 저 후가 엄밀히 말하면 잘 봐라. 여기서 내가 끊어버릴게. 왜냐면 위드하고 애자하고 나랑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위드의 목적격인데 후로 빠진 거야. 원래는 후인데. 그러면 그들의 시간을 누구랑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내 시간을 누구랑 보낼까? 라는 걸 선택하고 싶은 자유를 추구해왔다고. 근데 뭐 함에 따라? 얘는 함에 따라 안 접속하겠지?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겠다. 니네 맞잖아, 그치?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랑 놀고 누구랑 어떻게 시간을 쓸까? 계속 자유롭게 추구하고 싶잖아. 근데 이걸 대해서 이게 지금 첫 문장 소재인 거야. 그럼 아가들은 저는 자기들의 시간에 대한 자유를 추구한다. 이게 지금 핵이야. 이 상황에서 처음에 부모들이야. 그럼 여기서 처음에라는 건 무슨 뜻일까? 애를 키우는 초창기. 그 초창기의 부모들은 이가 부모인데 무모할까 조심할까? 이거 맥 그렇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얘가 답이겠지만 뒤를 보면 또 알아. 뒤를 보면 어떻다? 이 컨세션에 있어서 조심하게 된다. 컨세션이 밑에 나왔어. 뭐래? 용인. 용인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받아주고 수용하는 거지. 이 받아주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된다. 근데 그 용인은 그들이 만드는 용인이야. 그러한 요구에 반응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요구는 갑자기 생뚱맞다 하지 말고 이 요구는 누가 했을까? 아가들이 자유를 주세요 라고 추구한다는 걸 요구로 받아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러면 이 아가들이 이렇게 자유를 추구할 때 그 반응에 있어서 그 용인에 있어서 부모들은 저렇게 커셔스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커셔스란 답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초반에 빈칸이 풀려버리면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조심했나 봐봐. 이걸 보면 딱 알아. 걔는 그들이 종종 취하잖아.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를 취한다며. 그럼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건 한꺼번에 후기야 아니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는 조심한 거 같잖아. 근데 어떤 한 단계 한 단계에 조치냐면 allow 하는 거야. 근데 allow가 뭐, 허락했어? 어떤 특정한 양의 자유로 허락하는 거야. 근데 뭐 하도록 test the water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간 보는 거야. 간 보기 위해서. 이 살펴보기 위해서 일정량의 자유를 줘. 근데 뭐라는 점에서? in terms of가 뭐라는 점에서지? whether인지라는 점에서 아니면 whether인지라는 점에서. 그럼 첫 번째 whether는 뭐냐면 그들의 아가가 그것에 책임감 있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그 특정한 시간의 양, 자유의 양. 그 특정한 자유의 양을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아니면 그 아가들이 abuse 할까? abuse는 남용하는 거지. 그러한 특권을 남용해서 결국 run into trouble, 곤란함에 처하게 될까? 라는 점에서 간을 보듯이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 이게 그럼 조심스러운 거 맞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보니까 이 질문에 데이가 한 100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중요해? 데이 지칭 줄은 조심하고 봐야 돼. 이 질문에 데이 대책이 지금 많이 나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라냐? as children이야. 지금 봐봐. 여기는 보이니? 완전 초창기니까 아가들이 어릴 때라는 시점이면 그 다음에 이제 아가들이 뭐가 됐어? 10대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야. 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가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하는 거야.
이글. 그래서 얘는 지금 흐름은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흐름 안 바뀌고 성장 과정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부모하고 자식 간 사이에 저 자유 추구에 대한 서로의 관계인 거지. 그걸 지금 쭉 설명한 거야. 다시 이런 글은 주제 잡기 주제를 물어보기 좋으니까 아이의 제목 받아서 오라 할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른 부모와 자식 간의 자유의 허용의 관계야. 성장 과정에 따른 부모와 자식 간의 자유 허용의 관계. 그걸 지금 쭉 말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 성장 과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성장 과정이니까 이니셜리가 나오고 10대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제 뭐라고? 이제 아가들이 10대에 들어설 때야. 이때 애들은 뭐뭐 할 때야. 10대에 들어섰어. 10대 들어섰으니까 니네 봐봐. 니네 10대 들어섰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열나 신체적으로 성숙해졌잖아. 그치? 신체가 성숙해졌다고. 그럼 이름에 따라서 걔네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 더 큰, 더 작은. 더 큰 자유의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치? 이제 머리 굵었다 이거잖아. 그래서 더 큰 자유의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저지먼트 콜이라는 건 그냥 판단한다고 해서 그러면 돼.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럼 애가 지금 우리 애가 머리가 굵었으니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더 허용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 얼마나 멀리, 이게 얼마나 더야? 얼마나 더 그 옛날에 했던 컨트롤을 풀어줄까 쪼일 거야. 알아듣겠어? 상인이 애가 머리가 컸으면 옛날에 했던 그 조기의 컨트롤을 얼마나 더 풀어줘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지. 그거에 대해서 아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용의는 반드시 만들어줘야지. 궁극적으로 용의는 만들어. 만약에 니네 엄마가 니 막 유치원 다닐 때처럼 니를 다 컨트롤해. 그럼 미쳐버릴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용의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not just but also야. not just but also니까 그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지. 하나는 to, 하나는 to 이렇게 걷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하겠어? Elevate란 단어가 나왔네. 저 단어 중요한 단어야. Elevate가 뭐야? 경감시키다. 뭐를? 그 domestic tension 하면 이 domestic은 여기서는 국내라고 해석하지 말고 가정이라고 해석했대. domestic은 국내랑 가정이라는 뜻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가정의 tension은 긴장이겠지. 가정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컨세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자식이 얻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라도 뭐를 얻도록? 더 큰 경험을 얻도록 허락해서라도. 근데 뭐의 경험? Self-reliance는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에 의존하는 거잖아. 이게 자립이야. 자립의 경험. 어디에서? 좀 더 폭넓은 세상에서. 자립의 경험이라는 걸 얻도록 허락하기 위해서라도 애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이때 against는 이런 배경을 기초로라고 해석하면 돼. 이런 배경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거 이렇게 써도 괜찮아. For this reason 해도 괜찮아.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유로 모바일폰 핸드폰이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어떤 도구냐 하면 부모랑 자식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자유를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이 지금 한 팀이야. 서로 이만큼 내줄까 이만큼 가져갈까 태수에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잖아. 그러니까 욕구는 어땠겠어? 분리된 욕구지. 별개의 욕구겠지. 그치?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놔주면 놔줄수록 자식은 더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별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이 복잡한 사회적 역할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끝까지 흐름은 안 바뀌었고 아가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 얼마만큼의 자유로 허용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떠든 거야. 그럼 이럴 때 주제문은 이 마지막 문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사적 갖다 붙인 거고 마지막 이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때려버리면 돼.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때려버려. 이렇게 적어볼게. 또 얘기하지만 여기 데이 많이 나오는 거 신경 써야 돼. 됐어. 이제 넘어갈게. 두 번째 거 갈게. 두 번째 거 보시면 문장 삽입이야. 얘는 누나가 어저께도 그랬잖아. 문장 삽입할 때는 어디서부터 봐야 제맛이다? 얘 보지 말고 얘부터 먼저 보라고. 그지?
얘부터 먼저 와서 내가 밑그림을 먼저 깔고 들어가라고 그랬었지. 문장 삽입할 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그림을 깔고 나면 밑그림을 깐다라는 건 통념인지 그딴 거 생각하고 소재 같은 거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위아래를 예측하라고 그랬었지. 근데 누나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절로 나뉘어 있으면 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절이 윗내용으로 갈 거고 뒤에 있는 절이 밑에 내용으로 갈 거예요. 아래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퀘스트한 게 나와야 돼. 이게 위에 나와야 돼. 그리고 밑에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소비자들이 구매를 멈추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 알아듣겠지? 그치? 구매 멈추는 얘기가. 이 나올거 이렇게 네가 기준을 안 잡으면 진짜 다 답답하다. 되게 많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푼데도 결국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잡고 들어갔어. 한번 볼 거야. 우선 이 밑그림부터 먼저 깔아버릴게. 여기까지가 주어야 몇 가지가. 이제 리테일 섹터를 한국말로 뭐라면 소매 부문이야. 소매 부문. 그러니까 소매라는 건 결국 누구냐? 소비자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장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상점들과의 거래가 소매일 거 아니에요? 그치? 나봐. 여기 소비자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소매자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도매자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진짜 제조업자가 있는 거지. 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제조업자하고 도매자가 거래를 하고 도매자가 소매자랑 말하고 소매자가 소비자랑 거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매 부분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그러면 여기서 전 세계 경제에서 소매 부분의 중요성은 이렇게 된 거지. 소매 부분의 중요성은 특히 에비던트다. 에비던트는 명백하다는 뜻이야. 그럼 중요성이 명백하다는 건 더럽게 중요하다. 근데 언제 중요하냐면 이럴 때 중요하다고. 나 이거 지울게. 이럴 때. During times of crisis니까 위기의 시기에 중요하다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위기의 시기라는 경제적 위기지.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 맨 처음에 터졌을 때 나라에서 막 10만 원씩 줬잖아. 국민들한테. 이유는 딱 하나야. 저 소비자가 구매를 빨리빨리 하게 돌리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럼 월드 리더즈야. 잠깐만 이거 나 지금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문장은 누가 그래도 통 맞지? 통 맞아? 일반적인 사실이나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통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가 정확히 잡으면 뭐가 중요하다? 소매 부문이 중요하다. 위기의 시기에는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지금 해결. 소매 부문의 중요성이 정말 드러난다. 위기의 시기 이렇게 됐어. 이게 해결이야. 이 상태에서 월드 리더즈 이 문장 볼게. 월드 리더즈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중간에 쌍콤마 꼈어. 룩투인데 룩투는 여기서는 의존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세계의 리더들이 의존한다. 소비자한테 뭐에 대해서 도움을 의존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세계의 리더자는 보나마나 위기에 직면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직면돼서 심각한 경제적 다운턴이 한마디로 경제적 침체겠지. 침체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 세계 리더들은 소비자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 통의 상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통상 다 됐어. 그럼 통상 잡고 나서 그럼 나 주제를 솔직히 잡은 거거든. 왜냐면 네가 봐라. 여기에 꺾는 말은 없어. 착각하지 마. 얘는 꺾는 말 아니야. 얘는 앞뒤 문장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지 꺾는 건 아니야. 그래 그럼 전체를. 그지? 꺾는 건 전체 흐름을 다 꺾어버리니까 꺾는 말이고 얘는 앞뒤 문장을 대조하는 거야. 그럼 가볼게.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이 글의 주제는 소매 부분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다. 내가 밑그림을 다 깔아버렸어. 그래서 리더들이 소비자한테 의존한다. 근데 저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박스 문장을 보니까 이 박스 문장 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 와서 얘 보는 거야. 리더들이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럼 비슷한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어떤 요구가 하나 나왔던 거야. 리더의 요구가 하나 나왔겠지. 그치? 근데 뭐에 반응해서 최근에 글로벌 리세션이 이게 전 세계 경제 침체지. 이걸 위해서 비슷한 요구를 하나 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멈추면 경제가 grind to a halt라는 건 서서히 멈추다라는 뜻이야. 경제가 서서히 멈추게 될 테니까. grind to a halt 하면. 그러면 네가 생각해야 돼. 저 문장이 들어갈 자리는 리더가 뭔가를 요구를 해야 돼. 그래야 또 다른 리더가 비슷한 요구를 하겠지. 9.11 사건 이후에, 9.11이 뭔지 알겠지? 미국이 그 9.11 테러 폭파가 일어났었잖아.
그 사건 이후에 이게 부시 대통령이잖아. 부시 대통령이 얘 몇 형식이야? 5형식. 짝사역이지. 그럼 짝사역이니까 얘는 묻다라고 해야 돼? 요구하다라 해야 돼? 요구하다야. 그러면 미국인들한테 뭐 하라고 요구했어? 하라고 요구한 게 얘가 1번이야. 근데 쪼이지마. 엔드 나오고 얘가 2번이야. 가운데 얘는 그냥 삽입됐을 뿐이야. 그러면 미국 부시 대통령이 요구했어. 미국인들한테 캐리온 하라고. 여기서 캐리온이면 당신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캐리온이 수행하다 살아나가다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 지출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어. 뭐 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이거 가운데 낀 거야. 그러니까 나 부부정사지, 그지? 그러면 네가 봐도 여기서 이 대통령이 요구를 했잖아. 이걸 비슷한 요구했다라고 받아친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 봐라. 이렇게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그럼 다른 대통령들이 비슷한 요구를 했지? 왜냐면 소비자가 구매를 멈추면 경제가 멈추니까. 근데 여기 대조가 나왔지.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를 멈추는 거에 대조적인 건 뭔데? 소비자가 구매를 멈추는 거에 대조적인 건? 구매를 계속 하는 거잖아. 구매를 멈추는 거에 대조적이니까. 그럼 구매를 계속 할 때는 불안한 거야, 불안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소비자가 자신감이 있고 자유롭게 소비를 하면 이제 연결됐지. 구매를 멈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조가 나온 거야. 자신감 있게 소비를 계속하면 돈은 흐르겠지. 돈은 흐르는데 당연히 먼저 내가 돈이 어디로 흐르겠어? 내가 소비자니까 먼저 소매 상점을 통해서 흐르겠지. 소매 상점을 통해서 흐르고 나면 그게 업 올라가겠지. 누구한테? 공급망을 타고 올라가겠지. 아까 그 도매업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올더웨이 백이니까 쭉 도로 어디까지? 제조업자나 농부나 아니면 다른 생산자 애들까지 다 올라가겠지. 그치? 아까 내가 그 소매업자, 도매업자 그려줬잖아요. 근데 메이킹 스탑할 때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안 돼. 메이크 스탑은 경유한다는 뜻이야. 경유하면서야 분사 구분이야. 어디까지? 얘네들을 다 거쳐서 경유하면서. 그 중간에 로이어 뱅크 아니면 다른 서비스 펌들을 다 경유하면서. 이게 뭐냐? 서비스 산업을 공유하면서, 경유하면서 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소비자가 한번 소비 때리면 전체 경제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meanwhile 한편 정부는 픽업 대여시하니까 자기들 몫을 픽업을 건진다는 얘기야. 자기들 몫을 챙긴다고. 뭐를 통해서? 이런 택스를 통해서. 그럼 이런 택스는 기업의 택스, 땅의 택스, 소득의 택스, 소비의 택스. 이런 것들 정부들 역시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어. 그러면 경제의 모든 섹터가 다 잘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바로 중심에 있는 거야. 하루틀 여기서 마음이라면 안 되겠지. 심장 같은 중심에 있는 거야. 이 모든 경제적 활동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부탁할 만 해야 해. 해.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주제가 있는 거야. 괜찮지? 이건 7번 컷이었어. 이게 너무 아이디야. 난 달리는 사람이야. 애들이 달리라 그랬으면. 그러죠 뭐. 그래서 얘 지금 여기 3번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는 다 됐다. 괜찮지? 이제 오케이 들어갔어. 이제 그 다음 거 보면 얘 요약문 완성이야. 요약문 완성이 제일 재밌잖아. 그치? 좀 약간 명확하지 않아? 이 요약문 완성은 누나가 어제도 연락 온 거 했지만 요약문부터 조질 건데 요약문에서 뭘 파악해야 된다? 해석을 하면서 A, B가 도대체 인과인지, 예시인지, 양본지, 대조인지 이딴 걸 따지라 했잖아. 그걸 꼭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 봐라. 몇몇 연구가 제안했어. 보나마나 얘는 지금 연구 구조네. 그지? 제안했는데 이 사람이 문장 분석이 제대로 돼야 돼. 동사 찾아줘야 되겠어? 동사가 누굴 것 같아? 이거 동사 찾기 힘들던데. 동사 어디 있게? 동사, 그렇지. 어플라이가 동사야. 그럼 어플라이가 동사면 이게 지금 꽤 길거든? 이 안에서 한 번 여기서 또 끊어줬어야 됐다. 그치? 왜냐면 명사, 명사가 연타 붙을 수가 없잖아. 그럼 먼저 해석해볼게.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판단해. 판단됐어. 판단됐어. 그 전문가적인 기질 속성이 A하다고 판단된 사람이야. 괜찮지? 전문가적 자질 속성이 A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근데 그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그들이 되고 싶은 전문가야. 그럼 내가 되고 싶은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적 자질이라는 게 A하다고 판단이 됐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apply self presentation. 그러니까 자기 표현에 적용하더래. 자기 표현에 적용한다는 건 자기 표현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 표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의 주장을 비하는 자기 표현을 하더래. 뭔 말인지 이해됐나? 우선 상황이 어때?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 그 전문가적 자질이 어떻다라고, A하다라고 판단을 받은 거야. 평가가 된 거야. 그럼 얘네는 자기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자기 표현이 그들의 정체성 주장에 대해서 B하는 자기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둘은 무슨 관계 같아? 그렇지, 인과여야지. 이렇게 판단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이렇게 판단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보면 얘는 짜증나게 B는 다섯 개가 다 달라. 이럴 땐 집어넣는 거 아니야. A부터 먼저 볼까요? A는 포제스 두 개고 랩 두 개니까 나 이거 날렸어, 그치? 그럼 여기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그 전문가의 속성을 포제스하면 가졌다란 뜻일 거고 렉이면 없다는 뜻이잖아. 그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없다고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이 B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표현을. 나 지금 B는 다섯 개 다 적용하기 힘드니까 안 읽고 그냥 어디로 갈 거야? 마지막 문장으로 갈 거야. 잠깐만, 지금 계속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가 뭔지 생각한 상태에서 관계 따져서 개입시켜 볼 거고 이 상황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가는 거야.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봐라, 이 단어가 보이지, 이 단어. 이 단어가 뭐야? Insecure ones가 뭐야? 얘가 동사거든? 그럼 ones는 사람들일 텐데 insecure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그러면 불안정한 사람들이지. 그럼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건 느낌 가져와봐. 지금 이 맥락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전문가의 자질이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 없다가 들어가야 돼. 없다가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 그치? 그럼 날려 날려 날려. 그럼 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싶어 하더래. 눈치 깠어. 그들의 정체성의 주장을 강화하고 싶어 하더래. 그래서 여기 강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랩 중에서 강화되는 건 얘밖에 없잖아. 얘는 withdraw는 뭔데? 철회하다, 후퇴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전문가적 속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자기 표현을 세게 하고 싶은 거야. 알아듣겠어? 자기 표현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야. 강화시키고 싶은 그런 자기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정체성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쫄리면 쫄릴수록 더 하고 싶은 거지. 강화시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났어. 그리고 그들의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야?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 주장이야. 근데 잘 봐. 이 투가 전치사야. 전치사라서 지금 ing 찍힌 거야. 뭐뭐에 대한 주장이니까. 그럼 여기서 기타리스트가 말해줘야 기타리스트지. 이게 엑스퍼트겠지.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기타를 가르친 거지. 지가 실력이 지금 확신이 있어 없어?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 누굴까? 내가 나한테 배우는 얘네들이겠지. 얘네들이 분명히 볼 테니까 그 정체성이 약한 얘네들을 뭐라고? 훌륭한 기타리스트를 보라니까. 이 말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지. 내가 영어 선생인데 내가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그럼 일부러 학생을 더 가르치고 싶은 거야. 왜냐면 학생은 무조건 나를 훌륭하다고 볼 테니까. 그 얘기 한 거지. 다 됐어? 그럼 이제 위에 문장 빨리 볼 거야. 보시면 뭐라냐?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사용한대. 자기 표현을 사용한대. 여기까지. 뭐 하려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치사 툰게 보여야 돼.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표현을 해. 스스로를 어필하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in some study야. 이제 보이지? 아까 내가 study라고 했으니까 지금 study가 바로 뜨지? 그러면 some study가 여기 떴거든?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는데 여기 other study가 있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지금 둘이 나뉘어. 이렇게 연구가 지금 둘이 나뉘어. 그러면 썸 스터디에서 참가자들이 만들어졌대. 뭐 하도록 만들어졌냐면 either A or B 하도록 만들어졌대. either A 그러니까 안정적이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들의 정체성 주장에 대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현재 여기까지.
예를 들었어. 예를 들었어. 이제 이런 거는 항상 학교 시험에는 순서별이나 삽입이 잘 나와. 이런 질문은. 어차피 얘는 안 나와. 얘는 안 나오고 얘 가지고 조질 때 순서별은 삽입이거나 주제 제목. 걔가 제일 만만해.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참가자 중에서인데 이 참가자가 어떤 참가자냐면 aspire였어. aspire는 열망하다잖아. 정말 전문가 기타리스트가 되기를 열망하는 참가자 중에서 몇몇이 들은 거야. 그치? 몇몇이 들었어. 얘들아 용서해 줄래? 선생님 표현 잘못했는데. some other가 지금 이 썸이 듣고 이 썸이 들었는데 가보자고. 가보자. 용서해 줘. 여기 썸 뭐 토이드고 여기 아더스 뭐 토이드야. 지금 잘못했어. 그럼 뭐냐면 someone은 들었어. 그래도 순서는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돼. 괜찮아 상관없어 끊는 거는. 몇몇 애들이 말을 들었는데 그들의 퍼스널리티 프로파일들이 걔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프로파일들이 다르다고. 프로필이니까 이력 같은 거잖아. 이런 게 다르다고 눈에 띄게. 누구랑? 전문 기타리스트의 도즈하고 다르다고. 이때 도즈는 뭐겠냐? 프로파일. 그렇지, 프로파일이겠지. 근데 프로파일이 단수라 복수라. 복수라 도즈 받아줬지. 그럼 이런 거지. 당신의 프로파일이요. 진짜 전문가 기타리스트의 프로파일하고 달라요. 라고 말을 들었거든? 그럼 너 잘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 위치가 전달하겠지.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한 문장이야. 이 위치가 전달하겠지. 메시지를 전달하겠지. 근데 메시지 다음에 나온 대신 보나마나 동격이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면 참가자는 있다 있지 않다. 어떤 길로 가고 있지 않다. 근데 어떤 길로 가고 있지 않냐면 뭐로 가는 길? 되러 가는 길이지. 그러한 전문가 중에 하나가 되러 가는 그 길에 있지 않다라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괜찮지? 내가 표시한 건 이거 전치사라서 또 ing라고. 어디 어디로 가는 길이니까 얘가 지금 전치사인 거야. 그럼 얘는 결국 평가를 잘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secure하겠어? insecure하겠어? insecure. 얘는 insecure하겠지. insecure할 거야. 근데 아더는 보나마나 이제 secure하겠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아더는 들었어. 뭘 들었냐면 걔네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들이 정확하게 그 프로필을 맞췄다고. 그러면 그 맞췄다는 그 말은 또 만들겠지. 만드는데 걔네들을 느끼게 만들겠지. 오형식이야. 뭐처럼 느끼게? 나 지금 전문가의 프로필하고 내가 지금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럼 나 뭐라고 느낄까? 나 잘하고 있네. 그치? 나의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 전문가 기타리스트가 되는 프로젝트를 잘하고 있네라고 느낄 거라고. 그러니까 세키워하겠지. 그러면 they were then asked. 그들은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한 거야, 질문 받은 거야. 얘들아, 여기는 사형식의 수동태고 얘는 지금 기호가 나온 거야. 사형식의 수동태고 기호가 나온 거라고. 그럼 질문을 받았으니까 인지 아닌지 질문 받겠지? 인지 아닌지가 지금 받아? 그들이 would like야. would like은 want잖아. 그들이 원하는지. 기타 레슨 수업을 비기너들한테 하는 걸 원하는지를 질문 받은 거야. 근데 도와줘. 그럼 이 그들 있잖아. 이 질문 받은 그들. 이 그들은 secure한 애들, insecure한 애들 둘 다 다 가리키는 거야. 알아듣었어? secure한 애들, insecure한 애들 둘 다한테 질문을 한 거야. 너 저 비기너 수업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리고 하고 싶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so, if so는 그렇다면이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애들 가르치고 싶으냐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많은 비기너들을 가르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니네가 맥락적으로 빨리 좋아봐. 이 사람들 secure야 insecure야? 아이고 벌써 나와버렸네. 그치?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이야? insecure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who had been made니까 만들어졌잖아. 뭐라고? 불안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주장? 전문가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라는 그런 정체성 주장에 대해서 인시큐어를 느끼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하더래. 정말 더 많은 레슨을 가르치기를 원하더래.
누구보다? 당연히 이 피플은 시큐어야 인시큐어야? 시큐어겠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들이 이미 보인다고, 모처럼 보인다고, 전문가 기타리처럼 보인다고 들었던 사람들보다. 얘는 이미 전문가라고 느껴지니까 자기 실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타 레슨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실력을 못 믿었으니까 계속 입증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저 셀프 익스프레션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불안정한 애들이 원하더라 강화시키기를, 자기들의 저 정체성 주장을 강화시키기를. 그치? 어떻게 함으로써? 기타 가르침으로써 다른 애들한테. 왜냐면 분명히 그 다른 애들이 걔네들 전문가처럼 봐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플레이라고. 다 됐지? 그럼 주제는 역시 어디로 가야 돼? 첫 번째 문장 갈 거고 마지막 문장 갈게.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주제문 치면 결론 다 나온 거거든. 근데 얘는 위에다가 적어야 되는 게 순서랑 삽입이랑 주제야. 그거 꼭 기억해. 순서, 삽입, 주제 아니면 문맥상고비. 순서, 삽입, 주제, 문맥상고비. 그거밖에 내릴 게 없어. 이제 라스트 평이야. 가자. 이게 라스트. 이거 안 어려워. 이거 안 어려워. 가볼 거야. 얘도 문맥이네. 그러니까 문맥이 지금 계속 튀쳐나와. 얘도 네가 보다시피 두세 번째 문장에 벗이 있다고 없다고. 벗이 없으니까 보통 얘 밀고 늘어지면 되는 거야. 얘 밀고 늘어지면 돼. 그럼 얘를 밀고 늘어진다는 건 쟤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얘도 뭐야? 지구의 생명의 역사잖아. 그럼 지구의 생명의 역사가 보여준다는 건 얘도 역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시간 순으로 가겠다는 거야. 알아듣겠지? 저렇게 역사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무슨 뭐 무슨 게 무슨 게 그런 역사가 아니라 시간순을 서술하겠다는 뜻인 거야. 시간순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어떻게? 새로운 needs가 발생하면, arise는 여러 번 말했지만 일형식 동사야. 그러면 발생하다는 뜻이, 새로운 needs가 발생해. 그러면 진화는 수용하더라고. accommodate는 여기서 수용하다 뜻이고, 이때 데미 가리키는 건 needs겠지. 어떻게 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만들므로써. 있잖아. 뻥안 치고 있지. 뻥안 치고 나 어릴 때 내가 봤던 깐난 애기들이고 내가 지금 보는 깐난 애기들은 속눈썹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 니네 그런 거 못 느끼지, 니네는. 내가 봤을 때 깐난 애기들은 속눈썹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 근데 요즘 깐난 애기들은 속눈썹이 되게 길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환경이 더 오염이 되면 될수록 이 눈을, 눈의 이물질이 그런 걸 차단하려고 눈썹이 길어지도록 진화한 거야. 그렇다 하더라고. 얘는 마찬가지야. 이 생명체가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 생명이 진화가 그걸 다 수용하는 거야. 구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첫 번째 문장이야. 누가 봐도 통이야. 그치? 통 잡아버렸어. 그럼 통 잡아버렸고 in the primal earth니까 이게 원시 지구야. 원시 지구. 이제 아까 부모도 처음에라고 할 때 이니셜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시 지구를 먼저 보여준 거야. 시간상 가는 거야. 원시 지구에서 single celled creation. 이제 이빨이 지금 다 알아? 다 예시거든? 싱글셀이니까 다세포, 단세포. 단세포 생물체가 조인업을 해. 조인업이니까 뭐 하는 거야? 결합했지. 결합을 해. 뭐가 되려고? 다세포 생물체가 되려고. 그럼 얘, 나 단세포였으니까 나 혼자 따로 놀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다세포가 됐어. 그럼 얘는 결국 독립이라는 거를 뭐 했을까? 서렌더, 내준 거야. 서렌더는 내주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잖아. 내주면서. 뭐랑 교환으로? 집단의 힘에 대한 교환으로. 이 말이 이해 되지 않겠어? 괜찮지? 내가 단세포였으니까 단세포여서 느끼는 누렸던 인디펜던스가 있을 건데 이제 다세포로 가면서 다세포가 가진 뭐? 컬렉티브 파워에 이거랑 맞바꾼 거라고. 얘가 가진 컬렉티브 파워랑 이제 맞바꾼 거라고. 그럼 결국 어쨌든 얘가 이렇게 맞바꾼 거는 새로운 욕구가 생겼으니까 진화한 거겠지 뭐. 이제 그 다음에 CO2 브리딩 하면서요. 식물은 이산화탄소 가지고 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산화탄소 가지고 호흡하는 식물은 얘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코오퍼레이티드를 한대. 코오퍼레이티드는 지금 여기서 일형식 동사야. 누구랑 협동을 하냐면 산소 가지고 호흡하는 동물하고 협동을 한대.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바이오스피어니까 생물권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인 위치지? 인 위치가 들어가면 뒷문장 어떨 건데? 완전 한 거지? 그러면 인 위치를 내가 외어로 바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겠지? 그럼 거기서 각각은 진화한 거야. All the best니까 훨씬 더. All the best는 더 훨씬이라고 생각하면 돼.
훨씬 더 빨리 진화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예시마자. 이제 프레데터는. 프레데터는 포식자일 거 아니에요? 포식자가 인벤티브야. 포식자가 더 나은 방법을 발명해. 뭐 하는 더 나은 방법? 사냥하는 더 나은 방법을 발명해. 그러면 사냥을 더 잘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포식자야, 피식자야. 이제 피식자는 또 발명하는 거야. 뭘 발명하냐면 더 나은 방어 체계를 발명하겠지. 그렇지? 서로 더 잡아먹겠다, 더 잘 안 막히겠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 위치가 이렇게 되면 또 암문장이겠는데 위치가 이게 암문장이겠지. 이것이 또 force해. force는 OV로 짭사역이야. 그럼 이것이 강요하는데 predator로 하여금 뭐 하고? 그럼 지금 내가 피식자를 잘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피식자가 진화했잖아. 그러니까 포식자가 또 진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또 혁신을 하도록. 근데 여기서 yet again은 한 번 더란 뜻이야. 아직이 아니라. 한 번 더 혁신하도록 강요한다고. 그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 느껴지니? 내가 안 바뀐다고 저렇게 나오면. 이제 when humans야. 인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인간이 등장해. 이제 뭐요? 인간이 등장했다라는 건 초기 지구에는 인간이 없었을 때야. 근데 이제 인간이 등장했다라는 건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야. 알아듣었지? 이렇게 시간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인간이 등장하면서 그 전까지는 생물이니 동물이니 이런 거 이런 얘기 하다가 인간이 나타났어? 나타났다는 일형식이야. 이제 이 과정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은 어떤 뜻일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진화를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픽업 스피드라는 건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온 거지. 얘는 with 명사 분사야. with 명사 분사. 그럼 with 명사 분사 누나가 with 분사 고민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 그러면 각각의 사이클이 일어나는 채로인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in centuries야. 무슨 얘기냐면 몇 백년 전에. 몇 백년 안에 일어나. 뭐라기보다는 몇 천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데 결국은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제 플로우즈야. 플로우즈라는 건 쟁기질이거든. 쟁기질. 그러면 쟁기질이 뭐 했어? 쟁기질이 이끌었어. 더 나은 수학을 이끌었어. 더 나은 수학을 이끌고 이 더 나은 수학은 이 위치를 가리키는 건 더 나은 수학 아니고 암문장이야. 이 암문장은 이따 가지고 있다. 이 암문장은 줘. 뭘 주냐면 사람들한테 레저 타임을 줘. 사람들한테 여유 시간을 줬어. 야, 내가 쟁기질을 해서 수학이 더 좋아졌잖아. 그럼 내가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나은 쟁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텔레그램이 나왔어. 텔레그램은 전신이거든. 전신 전부 보내는 거. 이게 또 허락했어. 신문이 고 내셔널이 되도록. 이때 고는 촌스럽게 가다라면 안 돼. 이때 고는 EV 비컴 농사야. 그러면 이 신문이 전국적이 되도록 허락했대.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제 정보를 빨리빨리 치잖아. 그럼 전국적으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야. 전국적인 소식을 받게 되니까 신문이 전국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것이 이 위치가 또 암문장인 거야. 이것이 또 만들어내. 뭐를 만들어내? 수요를 만들어내. 더 나은 기자 언론적 도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어. 얘가 언론적 도구야. 언론적 도구가 한마디로 신문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예를 들어 보면 텔레타입 라이터 같은 거야. 원거리 타이핑 기계 같은 거. 이런 도구들을 더 만들게 되는 수요를 만들었다고. 새로운 컴퓨터 칩은 계속 예시지? 새로운 컴퓨터 칩은 허락했어. 전기 엔지니어가 역시 만들도록. 근데 지금 여기 허락했다 나오면 사역공사라면 다 지금 목적고에 원형 썼다잉. 그러면 이 전기 엔지니어가 더 빠른 칩을 만들도록 허락했어. 그래서 각각의 푸시가 서로 푸시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푸시는 니즈야. 이 새로운 니즈가 결국은 새로운 진화를 유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럽트를 유발하다라는 트리거라는 이 말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유발하다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거 다 돼. 유발하다도 그래. 동사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말이 좋아 풀이지. 이건 한마디로 뭐야? 진화지. 그치? 이 진화라는 걸 계속 만들어야겠다. 유발했다고. 근데 그게 이 위치가 이 풀이겠지. 이게 또 무대를 만들어줬겠지. 또 다른 푸쉬의 무대를 만들어줬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주제 보면 되겠지. 미친 듯이. 그래? 자,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다 했어. 그럼 결국 뭐다? 이 글의 주제는 진화적 욕구가 진화를 만들어야 돼. 그럼 되는 거야. 달랬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까지 11만까지 맞췄거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꺼도 돼.